자료 한번 제가 찾아서. 자, 주름 어렵다 한번 보세요. 잠깐만 보세요. 요런 셔츠가 있고, 망토도 한번 볼게요. 망토가, 여기 있네. 약간 요런 망토 옷이 있어요. 주름이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세요. 각자 다른 옷이죠. 재질도 좀 달라요. 두께감도 살짝 달라요. 다만 보시면은 여기 주름들이 이렇게 있어요. 요거를 그대로 잘라볼게요. 이거 예전에 보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. 주름의 방향만 잘 맞춰주면 돼요. 자, 겨드랑이 쪽에서는 보통 주름이 많이 지니까 해서 색깔 맞춰서 이렇게 해서 색깔 좀 맞춰볼게요. 카레님 안녕하세요. 지인이 누구신가요? 감사를 좀 드려야겠네요. 밝게 맞췄죠? 그리고 외곽들이 좀쫙 잘려 있으니까 어색하지 않게 살짝 부드럽게 잘라주면은 주름 그럴싸하게 나오죠. 이렇게. 위치를 바꿔도 돼요. 만약에 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보면은 자연스럽죠. 중요한 건요, 주름이요. 제가 이거 요약을 해드릴게요. 본인 그림 스타일에 맞는 걸 연습을 해요. 일단 모작해도 돼요. 모작 같은 거 해서 본인 스타일에 맞는 주름을 찾아요. 그리고 연습해요. 그래서 그 두꺼운 옷이랑 얇은 옷이랑 이 같은 스타일의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. 두꺼운 옷한 3개 정도. 더 많으면 좋아요. 얇은 옷 3개 정도 패턴을 공부해요.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 정도에서 이렇게 생긴 주름. 그리고 약간 이렇게 Y자로 갈라지는 주름.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꺾이는 후크형 주름 세개 정도 연습해놔요.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방향만 맞게 그냥 그려주면 돼요. 방향만 맞게. 요 부위는 이렇게 그려야 되고 요 부위는 이렇게 그려야 되고 저 부위는 또 저렇게 그려야 되고 저기는 저렇게 그려야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. 그냥 패턴이 어차피 다 비슷해요. 그래서 몇 가지만 익힌 다음에 해서 두꺼운 거세 개, 얇은 거세 개, 자 33이에요. 두꺼운 거세 개, 얇은 거세개한 다음에 그냥 위치만 맞춰서 붙여주시면 돼요. 끝이에요. 작가님들, 잘 그리시는 작가님들도요, 비슷한 패턴, 물론 자료 보면서 더 추가는 해요. 그때그때 하는데, 맨날 쓰는 비슷한 패턴들을 되게 많이 써요. 위치만, 방향만 맞췄으면 돼, 방향만. 알겠죠? 지금 여기 보면, 셔츠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? 그리고 보통 겨드랑이 쪽에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접혀있는 반팔 같은 경우는, 이런 식으로 옆으로 많이 져요. 대각선으로. 대각선 옆으로. 그리고 보시면 요 단추가 허리까지 쪼매져서 이렇게 쫙쫙쫙 가 있죠. 방향만 잘 관찰하시면 돼요. 여기까지는 클립해서 올려드릴게요.